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분신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생각은 그래서 그리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. 제가 0.001%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.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라. 그것은 제가 알아서 저에 대한 검찰의 결과가 한 가지라도 나온다면 그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엄정한 판단을 받겠습니다. 제가 그 기사들에서 언급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, 그런 사실들이 있었다면, 밝혀진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.